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끝까지 민폐 환영용, 불타는 드론맨 공개 사과 엔딩, 손태진 1위, 감동은 글쌤 디리뷰. 불타는 드론맨이 황영웅 논란을 딛고 일대 드론맨 손태진을 배출했다. 손태진은 가수 심수봉의 외조카 손자 서울대 성악과 출신의 JTBC 팬텀싱어 1우승팀 보르테 디콰트로의 멤버이다. 7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MBN 불타는 드론맨 최종회 12회에선 영예의 일대 드론맨이 공개됐다. 결승전 2차 무대에 앞서 불타는 드론맨 측은 그간 황영웅 논란과 관련 제자 사과했다. 황영웅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으나 학폭, 학교 폭력, 가해자, 상해 전과자, 데이트 폭력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결승전 1차전 후 결국 자진 하차했다. 앞서 3일 황영웅은 결승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난 방송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 라며 자진 하차를 선언했다. 이에 불타는 드론맨 제작진은 황영웅이 경연 기권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제작진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진 하차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오프닝에서 먹도경와는 황영웅이 자진 하차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결승전 2차전에는 그를 제외한 김중현, 신성, 에녹, 공훈, 손태진, 박민수, 민수현 7명만 참여한다라고 재차 알렸다. 그러면서 도경와는 아울러 프로그램과 관련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제작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 불타는 드론맨 전 출연자와 제작진은 끝까지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송 종영 시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1호 결승전에 진출했던 황영웅의 하차로 2위 손태진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 완파. 손태진은 상사화라는 꽃 자체가 꽃이 필 때 잎이 없고 잎이 필 땐 꽃이 안 핀다. 그래서 둘은 영원토록 못 만나는 사이로 그리움을 상징하는 꽃이다. 나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항상 해외에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라며 남진의 상사화를 선곡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생활 중인 부모를 떠올리며 가족은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이다. 우리 가족이 여유가 있어서 타지 생활이 가능했던 게 아니다.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일하신다. 이제는 좀 제가 보답해드려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싶다라고 전했다. 손태진의 무대에 다른 후보들은 손태진 콘서트 아니냐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연예인 대표단은 65점 만점 중 6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선사하며 손태진이 원석으로 시작해 오늘 완벽한 보석이 됐다. 성악이 다 빠졌다. 오늘 무대는 진짜 정말 훌륭한 가요였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떠나 많은 무대를 봤을 때 레전드 중에 레전드 무대였다라고 극찬을 보냈다. 실시간 문자 투표 등 모든 점수를 합산한 결과 이변 없이 최종 순위 1위를 차지한 손태진은 무려 6억 2,967만 원의 상금과 4천만 원 상당의 각종 부상, 히트곡 제조기 설운도가 작곡한 우승곡을 가져가게 됐다. 손태진은 감사한 마음만 가득 든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절대 혼자서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불타는 드론맨 제작진, PD님, 작가님 모두 감사드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낌없이 조언해 준 대표단 선배님들,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준 도경환 머카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배운 게 훨씬 많다. 함께했던 출연진, 우리 식구들, 스태프들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눈물로 소감을 얘기했다. 그는 톱7인 모두 노래하는 인생의 책에서 아직 속에 글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달라라며 장르를 떠나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고 웃음과 울음, 행복을 주는 건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드롯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래하도록 하겠다라고 당차게 말했다. 불타는 드론맨 경연 결과는 1위는 손태진에 이어 2위 신성, 3위 민수현, 4위 김중현, 5위 박민수, 6위 공훈, 7위 에녹 순이었다.
장갑수 황영웅, 주먹 좀 쓴 사람. 연예인 되면 안 되나. 소신 발언. 6일 방송된 유튜브 팟빵 매불쇼에서 허재문은 불타는 드론맨 1위였던 황영웅이 데이트 폭력, 학교 폭력, 군 생활 문제로 논란을 낳았다. 그런데 이제서야 하차했다. 폭력 전과가 알려진 후에도 방송은 강행이 됐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황영웅을 감싸던 제작진이 역풍을 맞는 느낌이다. 며 논란 속에서도 1차전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 황영웅은 여론을 돌리려고 1위를 하면 우승 상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고 말했다. 이에 최욱은 억울하면 강행하든가, 폭력이 사실이면 사과해야 하는데 하차하면서 제작진에게만 사과했다. 반쪽짜리 사과도 아니고 영쪽짜리 사과라고 지적했다. 김갑수는 황영웅 건에 관심이 없다가 방송, 기사를 보다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했다. 그래도 황영웅을 옹호한다는 팬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글들이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옹호 팬덤을 보니 고연령층이더라. 폭력에 대해 10대, 20대와 감수성이 다르다. 여폭력의 정도가 지금 10대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민감함과 다르다. 고 말했다. 그는 저도 폭력적이던 시절을 살았다. 온갖 폭력을 본 사람들에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학생들은 모든 것이 봉쇄되어 있다. 분출구가 없다 보니 평소에 내재된 분노가 학폭에 쏠리면 반응이 커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김갑수는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정순신 아들과 너무 대비되더라. 정순신 아들 거는 화가 많이 났다. 이건 제도 폭력이고 권력형 폭력이다. 분개해야 한다. 하지만 추상적이어서 분노가 포착이 안 된다. 주먹질은 포착이 많이 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칠게 살아온 놈은 연예인이 되면 안 되나 생각이 든다. 상상을 초월한 범죄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살인 전력을 숨겼다든지 유아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활동을 한다고 하면 곤란하다 싶은데 황영웅은 주먹질을 한 사람이다. 그런 애들은 많다. 곧 털어놨다. 그는 분노가 어떤 취약한 사람들을 향해 쏟아질 때 국가폭력, 제도폭력 등의 이런 것들에 대해선 둔감하다. 눈앞에 보이는 주먹질에 대해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연예인 중에 주먹 좀 쓴 사람들이 있다. 고 밝히며 민감함은 옹호한다. 하지만 잘못 산 걸 노래로 부르고 괴롭힌 애들 찾아가 보상해주고 살면 안 되냐. 온 동네 화살을 맞으니 얘가 대응을 못한다. 온 매스컴이 떠들었는데 무죄인 경우도 많다. 고 밝혔다. 끝으로 익명의 커뮤니티 고발 문서 하나로 악마로 몰리는 사례를 많이 봤다. 제가 보기에 황영웅은 억울하지 않다. 폭력적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영원히 사회활동을 못할 정도의 악행을 저지른 수준인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며 반성도 하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고 싶다. 고 덧붙였다. 한편 폭행 및 상해 전과 등 각종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황영웅은 MBN 불타는 드론맨 하자에 이어 전국 투어 콘서트도 불참한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